첫 걸음부터 함께하는 엑셀입니다. 엑셀의 시작과 끝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는 엑셀 데이터,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제품에 대한 정보, 제품 코드, 제품 분류, 가격, 이런 거, 이런 내용들을 라벨지에 딱 프린트를 해서 라벨링 하고 싶어요. 우리가 라벨을 레이블 이렇게 불러요. 또는 여러분이 어떤 거래처에 DM을 발송하려고 해요. 근데 거래처 이름이 다르고 거기 대표자 이름, 전화번호가 다르니까 그 부분만 다르게 하고 내용은 동일한 것을 보내고 싶어요. 이럴 때 엑셀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막 물어보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세요. 많이 물어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업무에서 많이 쓰인다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행하게도 엑셀 자체에서는 이런 라벨이라든가 메일 머지라고 부르죠, 우리가. 예, 이 기능이 없어요. 한글을 써야겠군요, 그러면 이러시는데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제가 엑셀의 데이터를 보여드리죠.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 거래처 정보에 지금 우리 회사와 거래하는 거래처의 이름과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거냐면 편지 봉투에 그 라벨링에서요. 그 우리 회사에서 어떤 신제품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 참석해 달라는 것을 봉투에 라벨링해서 딱 붙여서 보내려고 해요. 그럼 일일이 이들 하나하나를 다 봉투에 찍는다는 건 시간 낭비니까 이들 데이터를 MS 워드와 콜라보 할 거예요. 아, 워드에서 해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 재직기간 보이세요? 우리 사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재직증명서, 이들이 재직증명서를 요청했어요. 그럼 이들에 대한 재직증명서 한 번에 다 해결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는 라벨링, 하나는 메일머지 기능이에요. 자,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여러분 거래처 저장해 놓고요. 자, 갑니다. 어디로 가요? MS 워드를 실행해야 돼요. 워드요? 네. 데이터는 엑셀에 있지만 엑셀에서는 이 기능을 아주 예전 버전에선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현재 버전에서는 워드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자, 일단 편지 봉투에 라벨링 하려고 한다. 거래처에 대한 정보. 그러면 이렇게요, 여러분. 메뉴, MS 워드 메뉴에 보면은 레이본 편지 보이죠? 편지로 오시기 바래요. 그러면은 여기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은 편지 병합 시작이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달랑 두 개의 이 메뉴,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일단은 편지 병합 시작을 누르면은 편지, 그 다음에 메일 메시지, 봉투, 레이블 다 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은 레이블을 골라보세요. 여러분 회사에서 어떤 라벨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레이블 제조회사 나오죠. 자, 여러분 여기 종류가 나와 있거든요. 라벨 종류. 저는 그냥 가장 무난한 폼텍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폼텍, FORMTEC. 참고로 여러분 폼텍 이 제조회사 별로 그 라벨지에 번호, 제품 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라벨지에 번호 있죠. 제품 번호. 그걸 보시고 고르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각각의 폼텍에 3100번의 라벨지는 크기 나와 있고 얘의 용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설명이. 자, 우리는 뭐를 고르냐면 3108을 골라보겠습니다. 3108이요? 네. 참고로 07 보세요. 얘는 주소용 라벨. 보이죠? 3108도 주소예요. 예.
보이죠? 저는 그래서 주소용 라벨지 이걸로 사용할 거예요. 크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이 어떤 제품의 분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여기 32번대 보시면은 상품 분류에 대한 그 바코드 존재합니다. 32번대 보세요. 자, 저는 3108 선택했어요. 확인. 이렇게 나와요. 아무것도 없네. 네, 여러분. 이렇게 떠요.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라벨지에 표시하고자 하는 내용을 써주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2021. 제가 뭐, 우편 보낼 거는 이거밖에 없죠. 뭐, 신제품, 출시. 예. 출시회 안내. 이렇게 제가 썼어요. 됐죠, 여러분? 이렇게 쓰고 엔터 치고, 대표님, 이렇게 하나 썼습니다. 대표님, 예. 대표자님, 대표님, 대표자님, 예. 이렇게. 됐나요? 예. 이렇게 내용을 썼어요. 대표자님 귀하, 예. 이렇게 썼습니다. 다른 건안 써요. 저 이것만 쓸게요. 아하. 그리고 어떻게 하죠? 네. 이렇게 여러분이 일단 써놓고, 참고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 라벨지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 글씨 나 확대할래? 그러면, 대표자님 귀하. 그러면 글씨 확대할 거 있으면 확대를 하세요. 저는 대표자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굵게 좀, 간단하게 굵게만. 그리고 2021 신제품 출시회 안내는 조금 크게 이렇게 강조를 할 생각이에요. 됐죠? 자, 이렇게 지정을 하고 다시 편지.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이 데이터를 이렇게 내용을 썼다면 여기에 들어갈 데이터 내용은 누가? 바로 엑셀이에요. 그래서 거래처 이름 튜오레 백화점이면 튜오레 백화점 대표자님 귀하 이렇게 나오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이렇게 나오게 할 거예요. 소재지가 나오게요. 네, 그렇게 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바로 옆에 보면은 받는 사람 선택이라는 게 존재해요. 거기에서 새 목록이 아니라 우리는 기존의 엑셀 데이터에서 쓰던 목록을 가져오겠다. 기존 목록 사용을 고르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뭐 이렇게 거래처 이름하고요. 뭐 주소 간단하게만 써서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아요. 자, 저는 거래처를 가져오겠습니다. 띵! 열기 하니까. 거래처하고 재직기관 두 가지가 있는데, 거래처 정보를 읽어 오겠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레코드, 다음 레코드, 이렇게 뜨죠? 얘네 무시하세요. 아, 그래도 됩니까? 예. 그리고 여기, 여러분, 여기에 대표자님 귀하, 요 앞에다 클릭을 딱 해요. 그리고, 요쪽에 보면은, 필드 쓰기 및 삽입 그룹이 존재해요. 여기에서 병합 필드 삽입 보이세요? 예, 바로 지금 MS 워드와 병합할 필드를 골라라. 어떻습니까? 이게 뜨네? 네. 바로 기존 목록에 해당 워ksheet를 불러왔더니 그들의 머릿말이 뜨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대표자님 앞에 거래처 이렇게 추가하는 거예요. 어허. 그리고 그 밑에 그 밑에 거래처 쓰고 여러분이 뭐 옆에다가 한칸 띄고 이렇게도 해도 돼요. 대표자 이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튜오레 백화점 대표 이름 누구누구 대표자님 이렇게요. 그다음에 그 밑에 줄에다가 제가 소재지 이걸 쓰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예. 네, 저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요. 거래처 이걸 강조를 할 겁니다. 글씨를 아주 크게 눈에 확 띄게. 12, 13, 14. 이건 뭐 엑셀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글씨 색상을 파란색 계통으로 좀 바꿔볼게요. 눈에 띄게. 이렇게요. 아, 네. 소재지도 글씨를 12포인트로 바꿔볼게요. 아,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대표자는 제가 색깔을, 일단 시각적 강조를 위해서 색깔을 바꿀게요. 원래 조잡해요. 너무 많이 바꾸면. 네, 이렇게 제가 바꿨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거 여러분, 신제품 출시한데, 나 가운데로 오게 할래. 이렇게. 여기까지가 레벨 하나예요. 라벨 하나. 그래서, 나 얘네도 가운데 오게 할래? 가운데. 이렇게. 소재지도? 소재지도 가운데? 이렇게. 아, 소재진 그냥 왼쪽이 낫겠는데요? 예, 네, 이렇게. 됐나요? 그리고 라벨에 그 어떤 라벨지는 윤곽이 그려져 있기도 하고, 어떤 라벨지는 윤곽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그때그때 라벨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윤곽이 좀 있는 게 여러분 이해하기엔 좀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삽입에, 그림. 엑셀과 똑같아요. 일러스트레이션, 뭐, 그림, 아, 도형. 도형에서, 직사각형을 고르든, 둥근 모서리 사각형을 고르든,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 여기 다 있습니다. 원하는 모양을 여러분이 고르시면 돼요. 제가요, 네. 여러분이 골라서 저는 이거를 골라볼게요. 잘린 대각선 방향. 이걸 골라서 신제품이니까 좀 혁신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끌어다가 크기를 잘 조정합니다. 아, 이렇게요. 네. 이렇게 크기를 맞춰줘요. 참고로 여기까지가 데드라인이니까 이렇게. 됐죠? 색깔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 채우기를 없애면 돼요. 이렇게 됩니까? 그 다음에 윤곽선 두께라던가 선 스타일 이거 여러분이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모양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좀 파격적인 내용이라면 뭐 이런 걸 넣어도 되겠죠. 저는 가장 무난한 실선, 예, 직선을 넣겠습니다. 굵기는 됐어요. 굵기 또 바꾸고 싶다는 분들은 두께에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좀 굵게 했어요. 다 됐습니다. 어우, 왜 근데 여러 개인데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다된 거예요. 자, 다 하고 나서 여러분, 제가 병합 필드까지 했죠? 그 다음 레이블 업데이트라는 거 보이시나요? 레이블 업데이트 눌러줘요. 띵. 딴다단단, 딴다단단. 어떻습니까? 근데 데이터는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네요? 예, 일단 색깔이 여러 개 들어가니까 일단 눈에 확 띄죠?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 결과 미리 보기 누르세요. 이거요? 예, 띵. 어때요? 아, 예, 이렇게 나오는군요. 네, 어떻습니까? 데이터.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들. 어때요? 아, 예, 다 들어가 있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파일에서 인쇄 눌러보시면은 어때요? 아, 좋다. 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각각의 라벨링 인쇄하는 방법 알아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파일에서 세문서를 눌러보세요. 자, 재직 증명서를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그래서 우리가 후다닥 재직 증명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재직 증명서 엔터 꽝꽝. 그 다음에 성명. 이렇게요. 그 다음에 부서명. 부서명.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부서명.
그 다음에 그 밑에 재직 기간 이렇게 썼습니다. 재직 기간을 붙여서 쓸까 봐요. 예, 재직 기간 이렇게 썼습니다. 콜론. 자, 재직 기간 모양이 이쁘게 안 나오네요. 아, 이렇게 재직 기간 이렇게 그냥 쓰겠습니다. 한 칸을 더 띄고, 예,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면 되겠지요. 자, 재직 기간 조금, 네, 이렇게 띄었습니다. 자, 모양을 만들었어요. 성명, 부서명, 재직 기간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고 그 아래, 자, 위 사람은 모모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회사 이름 귀사의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이렇게 내용을 썼다고요. 뭐더쓸거 있나요? 뭐 이렇게 됐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날짜 쓰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삽입해서 여러분, 여기 텍스트 그룹에 이게 현재 날짜 삽입하는 거거든요. 날짜 및 시간. 하나 고르세요. 현재 날짜 나옵니다. 양력, 한국어, 확인. 이렇게요. 엔터 치고 회사 이름. 예를 들어서 회사 이름이 가나다, 예, 주식회사다. 그럼 가나다 주식회사.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글씨 홈탭에서 굵게, 뭐, 띵 하고, 뭐, 시각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니까 이 정도 굵게. 다 됐어요. 다른 거는 그렇게 모양 신경 쓸 필요 없겠죠. 뭐, 이렇게 해서 띵띵띵띵띵띵. 글씨 크게. 됐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양 만들고, 가운데. 그 다음에 성명, 부서명, 재직기간. 얘네 글씨 좀 크게.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다 됐죠? 다 됐어요. 이렇게. 자, 다 됐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이 재직 증명서를 요청한 그 직원들이 재직 기간 시트에 이들이에요. 이들 모두에게 내용은 똑같은데 각각의 개인 정보만 다른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얘는 처리를 하느냐?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여기 여러분 편지 아까 편지로 들어갔던 거 기억나죠, 여러분? 편지로 와요. 편지에서 어디로 어떻게? 네, 편지에 보면은 여기 여러분 편지 병합 시작. 아, 똑같네요. 네, 편지 병합 시작 보이세요? 요거를 눌러줘요. 그리고 편지를 고르셔야 됩니다. 아, 네, 이거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 편지 병합 시작하고 받는 사람 선택 보이죠? 아, 똑같네. 맞아요. 여기에서 기존 목록. 자, 기존 목록에서 뭐를 고르면 됩니까? 똑같아요. 자, 저는 제 데이터에서 거래처 가져올게요. 열기. 그럼 재직기간 워크시트 있습니다. 이게 시트 이름이에요. 선택하고 확인. 그랬더니 똑같아요. 병합 필드 삽입 보이세요? 아, 있네. 그럼 성명 옆에는 이름 들어가면 되고, 부서명 띄고, 부서명 옆에는 또 뭡니까? 부서명 들어가면 되고, 재직기간 옆에는 재직기간 넣으면 되고, 그리고 여기 위 사람은 모모에 입사하여, 여기다 입사일자를 넣고 싶어요. 병합필드 삽입에 입사일자. 요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어, 다된 건가 보다. 됐습니다. 그럼 이대로 작업이 다 되면은요, 여러분, 여기 결과 미리 보기 보이십니까? 네, 이거 띵. 어때요? 와, 고영민 기획관리 9년 9개월 나오네? 예, 2011년 3월 10일에 입사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이거 데이터 확실하게 맞는지 여기. 두 번째 데이터 눌러보세요. 어때요?
아, 들어간다. 예, 이렇게. 확인돼요? 이렇게. 이거예요. 아, 그러네. 됐네. 네, 이겁니다. 자, 다 됐으면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이 데이터를, 뭡니까? 곧바로 여러분이 인쇄를 하실 건지, 아니면 메일로 보낼 건지, 바로 여기요, 여러분. 다 마무리가 되면, 완료 및 병합 보이세요? 예, 네, 완료 및 병합. 마침 그룹에, 완료 및 병합에 보면, 개별 문서 편집, 이메일 보내기, 문서 인쇄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인쇄를 누르면은요, 이렇게. 그러면 인쇄 기록 모두 하면, 이 각각의 재직 증명서가 다 발급되는 거죠. 프린트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참 간단하죠? 이렇게 여러분이 엑셀에서 작업하고 동일한 데이터 내용만 바뀌고 전반적인 내용이 모두 같은 경우 이런 메일 머지는 MS 워드와 콜라보 하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